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 예선 12월 23일 뉴스입니다. 2023년 8월 17일 존리가 반표하고 2023년 7월 7일부터 반표된 형기를 맞은 사람들의 진용에 대한 경쟁 22호 2023년은 여론에서 높은 승인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네 예선에는 어제 기준으로 이 인도주의적 자본 흐름이 2023년 대중 자격이 있는 사례에 100% 지급되었습니다. 감독관과 2023년 동네 이성에는 한기를 맞은 사람들을 위한 신용 대출 대상인 62명이 있습니다. 지불은 11월 14일부터 시작되어 어제까지 위 고객 모두에게 지급되었으며 총 대출 금액은 33억 5천 동에 달했습니다. 동네 이성 지점 사회전책은행에 따르면 그 기관은 그동안 조직시설에서 조직단체 및 건전력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합력하였으며 한기를 만 기가 된 사람들에게 사업 생산 투자 우대 대출은 보장했습니다. 동네 이성 방문관에 따르면 헌재성에는 4개의 고고학 유물이 있는데 그중 국가 특별 유물 1개가 항공 거석 무덤이고 3개의 성 고고학 유물이 웜의 펑펑 언덕 술린 고고학 유물입니다. 2025년까지 동네 이성 지역의 고고학 계획은 2023년까지 2017년 7월에 인민의원회에 의해 반표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성에서는 해당 지역의 고고학 유물에 대한 지혜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은 완료했습니다. 조사를 진시하고 판굴하고 분포도를 그리고 보지판을 개시하고 순위가 매겨진 고고학 유물의 보호구역 경계를 보시합니다. 지금 방문관은 덴푸, 링관 및 동해 지역의 고고학 유문 조사에 대한 예비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어제 한루이에서 열린 2023년 스타트업 포럼과 2024년 전국 스타트업 프로그램 반기에서 라컴대학교는 전국에서 2023년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3대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라컴대학교는 저장윈 행선의 다중응용연료 전지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TOP400분의 10솔루션 최종 라운드에 진입하여 2023년 국가 스타트업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특히 베트남에서 운송수단에 공급되는 대재에너지 및 깨끗한 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어제 국가가 독자적인 훈련을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의실에서 북한의 핵 공격은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국방부가 신군식 장관 주재로 국방사 점검 계획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주최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인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를 논의하고 피해 전 계산을 하는 한미 간 대규모 연름 훈련의 틈 안에서 지난 8월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유사한 시리아5에 따라 내년 중 훈련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워싱턴의 군사 자산 배치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확장 위협 약속에 신뢰성은 계속 높았습니다. 내년에 한국의 국방 예산은 59조 4,200억 원, 45.6억 달러으로 올해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그린다비크 마을의 가족들은 화산 폭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크리스마스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겪습니다. 그린다비크 주민들은 선물과 가구를 받고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 12월 20일인 잠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어제 마을 주민 4,000명이 정규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크야니크 반도에서 몇 주 동안 금식한 지진 환동이 이어진 뒤 9일 늦게 스발르첸기 화산이 폭발해 용암과 연기가 100m 이상 상 공으로 분출되었습니다. 지진 하차들은 주거 지역 아래의 용암이나 늙은 암석이 흐르는 터널이 있어 더 많은 폭발과 진동이 발생한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나이에서 11월 23일 뉴스입니다. 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